안녕하세요. 북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기마대 기마대 국 가보겠습니다. 일단 기마초 책 열고 지면 됩니다. 자병 묶어놓고 만화가서 일단 면포까지 나와볼게요. 네, 열심히 넣어보겠습니다. 자, 중앙절 열고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이제 상까지 나가서 이 병까지 한번 노려봅니다. 이렇게 합병하셨을 때 기마까지 나가는 게 이제 가장 평범한 형태고요. 여기서 올려가지고 중포를 하실 수도 있고, 사로 올려서 양사등 둘 수도 있습니다. 안공포진이나요? 양사등 한번 둬볼게요, 저는. 아, 공을 빠르게 삐뚤공을 하시네요. 양사 올려보죠. 양사등 해봅시다. 양사등 공격해보죠. 당진출하고, 뭐 대차를 할수 있다, 이런 건데요. 차가 일단 올라서 볼게요. 올라서 보고, 대차를 바로 빠르게 신청했죠. 이런 먹고 저 차가 포를 먼저 걸어주고요. 공격적으로 한번 넣어줘. 상으로 여기 때리고 와볼게요. 먹었을 때 여기를 먹습니다. 마가 먹겠죠. 그러면 차가 이 자리 가면서 포랑 마 양빵 걸게요. 마가 이렇게 먹으면은 차가 이렇게 가면서 이거랑 이거랑 양빵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포가 아마 넘어갈 거고요. 차가 말을 먹으면은, 먹었을 때, 그죠? 차가 이 자리 가면서 여기랑 여기랑 양빵 거는 수가 됩니다. 포내나? 포가 아마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차가 말을 먹으면 포가 이런 자리 배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상으로 양득까지 때리는 수순이 전개됩니다. 여기를 드셔버리네. 먹고 가죠. 이거는 조금 실수 같은데, 일단 먹고 가겠습니다. 여기를 안 먹으면 상으로 이게 또 때리죠. 기마가 뛰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먹어봅시다. 마가 또 걸려있고요. 52% 정도 되시는데, 대응이 좀 괜찮았네요. 치는 수. 네, 이런 수도 들 수가 있네요. 보통 이제 넘어가는 수로 많이 두는데, 같이 치는 수. 뭐 나쁘지 않습니다. 보니까. 일단 수비를 한 템포 갖춰야 되겠네요. 아니, 포가 넘어서 이 상을 먼저 한번 달라고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공격적으로 두죠. 이왕 갖는 거 공격적으로 달라고 먼저 한번 해볼게요. 상을 달라고. 장구 치겠다 이거죠. 장구 쳐서 차를 먹겠다 이런 건데, 먹으면 됩니다. 먹으면 장구 치면은 포가 또이 차를 걸기 때문에 되죠. 아니면 상으로 여기를 때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럼 포가 여기 뜨질 뭐 하거든요. 상장이니까. 그런 수도 있고요. 아니면 먼저 장군을 치고 먹는 수도 되죠. 먹고 가보죠. 이게 멍군 장군 나오거든요. 멍군 장군. 이렇게 차를 걸겠죠, 차를. 장군 치겠다. 이런 장군 노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군. 근데 이렇게 멍군 장군도 있고요. 이 포가 또 차를 거는 국면이기 때문에 다양하죠. 같이 먹는 수도 있습니다. 같이 먹으면은 이 상장이기 때문에 포가 차를 먹지를 못합니다. 그런 수도 있고요. 그쵸. 이제는 뭐 장군 치고 돌아와도 되죠. 장군 치고 포가 돌아와도 됩니다. 보장 모르겠다는 거. 이게 차가 이 자리 가고 이제 상장 치는 맛이 참 좋은데. 먹는다. 먹는다. 포장 친다. 포가 이제 넘어와 보죠. 포가 넘어오는 수를 한번 더 보죠. 먹는 장군이죠, 먹는 장군. 공을 내리면은 차장에 이제 외통 나오죠. 그런 수를 노리겠습니다. 장구 치고 차가 죽었죠. 요렇게 먹으면 되겠네. 이러면은 뭐 그짓 끝났다고 봐야죠. 상을 먹어버리시네요. 먼저 선장군이 있는데 아가 여기 떠서 이제 거는 수뭐 이런 수 있거든요. 이쪽으로 공을 들겠습니다. 이쪽으로 공을 틀어주고 마가 뭐 여기 떠는 수 정도 되겠네요. 네, 잘 놓습니다. 초반에 복귀 한번 해볼까요? 양사등을 놓고요. 상대가 빠르게 이제 삐뚤공에서 대처하겠다고 둔 겁니다. 귀상 진출하고 양사등을 뒀습니다. 먹고 먹고 이 자리 잡고요. 포로 달라고 하면 포가 넘어갔을 때 상으로 치고 먹고 여기를 먹었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이제 먹게 되면은 이런 자리 간다는 거거든요. 양빵 걸면은 뭐 이렇게 가고 먹으면은 이제 포가 넘고 상으로 장구 때리면서 먹고 뭐이 정도 진행되거든요. 이 정도 진행되면은 둘만 합니다. 5졸이 있어가지고 둘만 하고요.
그리고 돌아가 보면은 마가 뜨는 수도 있습니다. 마가 뜨는 수. 마가 떠서 여기 걸면은 뭐 합병할 거고. 그리고 이제 마가 떠가지고 포를 걸고 포가 넘어가면은 여길 치고 뭐 이런 수도 됩니다. 이런 수도 둘 수 있죠. 이제 뭐 다른 수를 좀 보여드리려고 둔 거고요. 포가 이렇게 넘지를 못하죠. 가둘지 못합니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치니까 이제 같이 치는. 안 먹으면 또 상으로 치니까. 여기를 만약에 이제 먹게 되면은 같이 또 먹겠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포가 다시 돌아오거나 좀 다양하죠. 먹지는 못하겠네요. 먹으면 이제 이렇게 또 먹는 수가 있긴 있네. 그리고 이제 뒷부분 좀 한번 보고 가죠. 뒷부분 한번 보고 가는데 여기서 이제 상대방 분이 노린 거는 이런 장구를 상으로 친 게 이런 장구 노린 거죠. 이런 장구 노린 건데 이게 장군이 먼저 나오고요. 상장이죠. 먼군 장군이요. 먼군 장군. 궁 내리면은 그때 뭐 피해도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피해도 됩니다. 다음에 넘어서 때려버리면 장군에 외통 나오죠. 외통. 이런 수도 노릴 수가 있고요. 뭐 다 먼저 넘어가면서 장군 치겠지만. 그래서 상대방분이 아마 차가 먼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차는 살리죠. 그래서 또 포장군이 있으니까 일단 포가 먼저 넘어오면서 좀 꼬셔봤거든요. 이게 뭐 장군 쳤는데 이렇게 먼 구장부 또 때릴 수 있습니다. 먹으라고, 먹으라고 입고 오신 거거든요, 솔직히. 상대방분이 이제 지금은 여기를 안 먹으면은 외통 나오죠, 외통. 이 장군에 외통 나오니까. 지금 뭐 다른 수를 이제 이렇게 두면은 이 장군에 외통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먹었던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이렇게 바로 먹어주면은 이 차가 이렇게 죽는데. 이렇게 바로 안 먹죠. 이렇게 장구 불러버리죠. 대가 안 됩니다. 포가 있어서. 먹어보죠, 포로. 이런 식 진행이 되니까 그냥 기콩각이 나왔죠. 초로 잡았고요. 기마대 기마장기 가봅시다. 기마초 찾기를 열고요. 차, 병 묶어놓으면 항상 정수화 되고. 찾기를 하냐면 양찾기를 열고 빠르게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양찾기를 확보하라고. 마가 진출해서 일단 면포까지 놓을게요. 면포까지 놓고요. 신은주님 어서 오시고요. 일단 산까지 나가서 차가 진출 한번 해보죠. 차가 진출해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양찹새 모으게끔 이렇게 올리신 거고요. 일단 귀마까지 한번 나가보죠. 귀마까지 한번 나가보고 천천히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여기 때리는 맛이 있죠. 여기 때리고 먹었을 때 마가 뜨면서 하나, 둘, 세 개, 삼거리 하는. 그런 수 노리겠습니다. 먹읍시다. 먹겠죠? 먹으면 이제 마가 나갈게요. 마가 나가면서, 상가, 병가, 병, 삼거리. 둘 수 있습니다. 상으로 이게 먹을 수 있는데요. 먹으면 이 상이 이제 자기 멱에 갇혀가지고, 이 못 돌아갑니다. 병이 있어가지고, 못 돌아가죠. 먹으면 이제 여기를 먹고 먼저 선장구 때려버리거든요. 먹으면 이제 그렇죠. 얘가, 이 자기 병이 기물에 갇혀가지고, 이 못 돌아갑니다. 먹고 먼저 장군이죠. 일단 오빠 장군 모르고 포가 아마 막을 겁니다. 이 포가 죽으니까. 그럼 마까지 먹어보고. 그리고 이제 형태를 좀 나쁘게 만들어 놓고 하죠. 일단 먼저 장군 모르고 공이 다시 돌아오게끔 하고 면포로 달라고 한번 해보죠. 포가 이렇게 넘어가라고 하고 포가 넘어가겠죠. 형태를 좀 나쁘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먹죠. 면포가 걸렸죠. 그렇죠. 이렇게 둬야 되는데 다시 말을 달라고 한번 가볼 수도 있습니다. 얘는 어차피 못 돌아가니까. 일단 말을 먼저 달라고 하죠. 이 포다리도 끊게 이제 마가 나올 수밖에 없죠. 마가 앞으로 전진할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한번 넣어봅시다. 아니면 마가 뒤로 빠지면 뒤에 상이 죽으니까.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나오면 이게 또 죽죠. 이 장군의 포를 먹는 수가 있죠. 차장치고 상벽을 막아놓고 이 말을 먹는 수가 나옵니다. 그죠? 이 상은 죽어 있고. 일단 뭐 장구 벌러가지고 이 마까지 먹고 하죠. 뭐 응수를 할 때 포로 이제 말을 먹는 수가 되겠네요. 근데 그런 수도 있었죠. 마장 부르고 면포로 바로 잡으러 가는 수도 있는데 그 부분 좀 이따 봐드릴게요. 먹고요. 다음에는 이 자리 오는 수도 있는데 당으로 먹겠죠. 먹고 나면 장구 치면서 먹고 상까지 먹는 수도 됩니다. 포로 먼저 넘겨놓고요. 다음에 요 상을 치하도록 하죠. 먹고 합시다. 이제는 차가 이런 자리 빠져가지고 이 병 노려볼 수 있겠네요. 병태 아주 나쁘죠. 상도 눌렸고
포화 자리를 못 잡고 이 차는 갇혀서 불길 없고 좀 그렇죠. 차가 막 빠지지도 못하고 상위 죽으니까. 계속 누르고 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쪽에 병이 떠 있으니까 이걸 잡으러 가는 수가 괜찮을 듯 합니다. 병을 움직이면 여기 뒤에 죽으니까 이렇게 빠지면서 병을 잡으러 가는 그런 수가 좀 좋을 것 같네요. 이거는 뭐죠? 일단 상까지 한번 나가보죠. 장군의 차가 죽으니까 그죠? 상 먼저 나가는 게 선수 같습니다. 상장이 차 죽죠? 응수해야 됩니다. 차로 먹을 수 있는데 뭐 차가 죽으니까요. 그러면 이 차로 먹으니까 네 그렇죠. 막아야 되고 이제는 그냥 요 잡으러 갑시다. 대차를 하나 이 대차를 모합니다. 요렇게 가보죠. 이렇게 대차를 모아갑니다. 이 장군이 선수기 때문에. 아 여기 귀에 붙겠다. 아, 이 잘 보셨네요. 장구 치겠다는 거죠. 일단 뭐 받아주고 포가 있으니까 여기 붙으면서 차 장군 치면서 이제 면포를 노리겠다. 그런 수였죠. 잘 보셨네요. 차가 먼저 좋은 자리 잡을 수 있으니까 먼저 일단 빠지죠. 이 차가 이 자리 먼저 잡으면 좀 피곤해지니까 먼저 한번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막아 나가서 공격해 보겠습니다. 차가 이렇게 올라와서 포다리를 놓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오면 이제 막아 뜨는 수가 또 선수가 됩니다. 상을 먼저 노리면서 이 자리 뜨는 수가 무섭죠. 가자. 막아 상을 치겠다 이거죠. 막아 상을 치겠다 일단 노려보고 상이 이탈을 하겠죠. 아마 뭐 이렇게 빠질 것 같은데 막아 뜨는 수도 왕비라고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을까요? 막아 여기 뜨는 수가 무섭죠. 아니면 지금 먹는 수도 있고요. 방비를 해야 됩니다. 뭐지? 죽이네. 또 먹어봅시다. 주니까 먹겠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차가 빠지겠다, 이런가요? 먼저 차를 걸을 수가 있는데. 일단 한번 막아줄 수도 있죠. 먹어보면 공짜인데. 차장 치고 좀 변수가 있으니까 한번 막아줄까요? 한번 방을 한번 해줘도 되는데. 붉게 많아가지고. 일단 한번 먼저 한번 받아주죠. 차가 못 들어오게 한번 해주고. 괜히 찝찝하니까. 계속 여기가 잡혀 있습니다. 걸려있죠. 여기랑 여기가 계속 둘 수 있습니다. 둘 게 많아가지고. 뭐죠? 뭐 이걸 먹겠다 이건가? 이게 안 되는 순간 마가 여기 먼저 뜹니다. 먼저 뜨면서 걸어버리죠. 이거 먹어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두죠. 이렇게 뜨죠. 이렇게 차랑 포랑 양방 걸어버립니다. 오 이거 드셨네 하면서 이걸 안 먹죠. 상대 의도대로 안 둬줍니다. 차 걸렸으니까 차를 무조건 살리겠죠. 차를 살리면은 그때 먹죠. 뭐 상 잡으러 가는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요 자리 정도 가겠죠. 그죠? 차가 걸렸고 포가 걸렸으니까 저 요 자리인데 먹으면은 이제 먹고도 이 상이 죽는 수가 나오죠. 먹고 합시다. 이 상이 또 뜨지도 못합니다. 뜨면은 이 장군에 그냥 외통이죠. 먹으면은 먹고 장군 좋다고 치고 이게 먹겠다 뭐 이럴 수 두면은 바로 외통 나옵니다. 외통 차장 외통이죠. 먹고 일단 장군. 거진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차가 이런 자리 잡으면 거진 끝나거든요. 앞장 부르는 수, 그런 수 노리면은. 궁이 돌면은 뭐, 그렇죠. 이런 수 둘 수 있는데. 이 자리를 먼저 잡을지, 이 장군을 먼저 칠지 지금 고민하는데요. 이 장군부터 한번 불러보죠. 일단 오빠 장군 부르고, 궁이 올라오는지 사로받는지 먼저 봅시다. 일단 차장부터 먼저 한번 불러주고, 궁이 올라오는지 먼저 응수를 보죠. 응수를 보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런 자리 잡는 것도 무섭죠. 앞장 부르는 수. 공이 좀 올라와야 될 것 같거든요. 포하고 양차에 공략 받아가지고 더 손실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차 포장 나오죠. 하면서 뭐 빠지면서 장군에 차를 먹는 그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까지 걸리고. 공이 일단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야지. 올라와야죠. 그렇죠. 상대가 본인 생각대로 그렇게 잘 안 둬줍니다.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원하는 대로 둬주면은 본인이 이기는 것이 되지만은 원하는 대로 안 둬줍니다. 둬주면 지거든요. 상대가 뭐 대를 강요하고 뭐를 하면은 이제 그렇게 둬주면은 상대가 원하는 대로 둬주는 거죠. 원하는 대로 이렇게 뒀을 때 원하는 대로 둬주면은 자기는 뭘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졸병대를 붙이든가 뭐를 걸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둬주면 지니까 그렇게 안 둬주죠.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우, 잘 넣습니다. 장구하시다가, 뭐, 이렇게 뭐, 올리지를 못하니까, 궁이 일단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와야지 뭔가 수가 되죠.
그러면 이제 뭐 넘어서 장구 일단 부를 거고. 장구 부르게 되면은, 이제 뭐, 이 자리가 틀어야 되죠. 여기를 틀면은 여기로 먹고, 이 장 아니면 이 장에 가는 거고요. 뭐 이렇게 받더라도 여기 가죠, 이렇게. 먹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끝나게 되고, 여기서 뭐, 이렇게 틀더라도, 여기 먹죠, 여기. 여기 먹고, 뭐, 장군에 끝나죠. 먹으면 이 장군. 틀지를 마죠, 보장이니까. 요런 식으로 끝나겠네. 잘 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군!